아니 나는 또 이 고기 놔두면은 어? 시간 지나면 또 이게 해발레 해가지고 못 먹을까 봐. 그런 시간 나 갔다 와서 예전 끓여주려고 했는데 그거 이건 뭐야 이거? 응? 아 이것도 유통기한 별로 안 남아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. 누가? 뭘 안 남아 많아. 이거 애기 거 먹이는 유기농 일부러 내가 사는 건데. 몇 개, 저기 몇 개 더 있더만. 그래 요거 먹으라고 이거 사놨잖아. 딸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모아가 맨날 찾는데. 아, 두 가지가 있었구나. 아이들 거랑. 이거밖에 없구만. 응? 아니, 왜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래? 그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거 먹이려고 사는 건데. 거의 한 달 가깝게 지금 애들이 비실비실 되는데. 애들 그 몸에 좋으라고 사는 걸 그거를 먹니? 아, 제가 먹는 거지 여러분 진짜 서럽지. 이거 일단 모아 먹여. 그래서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지금 다 치우는 거야? 그러니까. 아니 김치는 먹어. 김치 넣어서 먹어야 돼. 먹어. 울어? 어떡해. 왜 울어? 뭐야? 서럽지. 아 진짜? 그나마 요즘에 먹는 낙으로 좀 먹는 거 같다 그러지 마. 먹는 거 같다가 딴 거 진짜. 잠깐 애들 너무 그 힘들게 내가 병 갔다 와서 이제 편하게 좀. 아 진짜 오나 봐.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알았어. 시간인데. 맞아. 알았어. 내가 잘못했어. 알았어. 왜 울어? 또 사람 마음 아프게. 그래. 딴 때 같았으면 그냥 에이 알았어 알았어 그랬는데 지금 성윤 씨도 마음이 힘드니까 이게 울컥했네. 아니면 나 내일 스케줄 없으니까 뭐 휴가 갔다 와. 내일 하루 종일 여보 하고 싶은데. 조금 나아졌어. 내일 무슨 요일이냐? 내일 축구하는 날인가? 아니어도 뭐 이거 하면 여기 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저기 하잖아. 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어. 공개해, 언니.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. 3주가 너무 고생했으니까. 아, 그럼. 하루는 자유 주면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요. 3주. 오.